궁금합니다. 신성록 씨 어땠나요? 촬영장 분위기. 촬영장 분위기 뭐 아무래도 저희가 밝은 작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좋은데 사실 촬영하면서 웃겨서 웃음을 참기가 좀 힘든 그런 미션이 웃음 참기 미션이 계속되는 그런. 아 내용 자체가 웃긴 건가요? 아니면 웃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가요? 아 내용도 웃기고 사람도 웃기고 다 웃깁니다. 그 중에서 누가 제일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좀 분위기 메이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? 예,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저죠. 예. 아 어떤 식으로 분위기 메이킹하고 계십니까? 예를 들자면 좀 이렇게 분위기 촬영장 딱 한데 촥 쳐졌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메이킹? 아니 사실 저희 뭐 감독님부터 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촬영장 분위기가 쳐질 때는 없어요. 아직까지는 없었는데. 아무래도 저기 돌아다니면서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 생각에 자칭 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내가 분위기 메이커다. 이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굉장히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. 아니요, 인정하는 바입니다. 아 그렇습니까? 네. 차혜련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표정이 좀 아니에요? 아, 성남 오빠가 맡은 롤도 굉장히 크고 네, 혼자서 굉장히 또 잘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. 파리도 잡아야 되고 네, 소품도 챙겨야 되고 네, 오빠가 없으면 네, 정말 안 되는 드라마입니다. 퍼퓸은 네. 아, 거의 만능 일꾼 느낌. 네. 그리고 우리 신성록 씨와의 케미는 어땠는지? 그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디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선배님께서 이런 캐릭터를 이제서야 맡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연기하는 게 재밌어요. 네, 그것은 케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연기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아, 재밌었다. 네. 이에 대한 신성록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재밌었답니다. 케미. 케미가 사실 너무 좋죠. 뭐 보시기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끼리 이제 척하면 척 뭐 이런 배우들끼리 핑퐁이란 게 있는데 이제 저희들끼리 예를 들어서 이제 신 찍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은 좀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금세 바로 흡수를 해서 인간 스펀지 같은 어떤 그런 그 연기를 보여주시는 또 원희 씨가 있고 또 저도 또 원희 씨의 그런 걸 받아서. 서로 이제 입지가 계속 역전이 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케미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씬을 찍을 때마다 웃음을 참느라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실 보실 때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, 케미는 아주 좋았다. 네.